바로 이곳이 꿈을 찾아 한국에 온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곳입니다. 1시부터니까 얼른 깨워서 준비하고 네. 밥 먹고 나가자. 배구 리나, 배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잠깐만.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리나. 5분만 5분만. 빨리 잘 일어나. 리나. 빨리 일어나. 빨리. 어디 늦게 잤어? 하나같이 잠에 취한 모습들이죠. 국적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인지 식사 준비도 남다르다고 하네요. 위례시메나 버블리게즈 사고속 같은 거요. 아침에 뭐 먹어? 응. 원래 베트남 사고속 먹어 아침에. 아 진짜? 응.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밥은 점심 저녁. 아침에 면 먹어. 뭘로 뭐 메뉴가 뭐예요? 일본 밥이랑요. 네. 한국 된장찌개. 네. 그다음에 중국 숲. 네. 그다음에 베트남 삼겹살 같은 거. 라면. 먼저 한국 대표 지니의 된장찌개가 완성되고. 진짜 와우. 맛있지. 진짜 맛있어. 양념이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지. 맛있다. 진짜 맛있지. 뭐가 들어갔어 이거? 이거 비밀 양념이야. 노란 거. 어제 저녁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날 것 같아서 된장이랑 황태랑 고춧가루 넣고 된장 양념 만들었어. 진짜 직접 만든 거? 네, 직접 만든 거예요. 된장찌개에 뒤질세라 다른 친구들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제 막 20살을 갓 넘긴 친구들. 아직 요리 실력은 2% 부족한 어설픈 그녀들입니다. 이제 아시아의 신비로운 영혼의 약자 미소라는 이름으로 가수의 꿈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데요. 좌충우돌 함께한 지도 여러 날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로의 다른 모습에 놀랄 때가 있다고 해요. 아침부터 바삐 달려온 곳 바로 연습실인데요. 미소의 첫 타이틀곡의 안무를 최종 점검해보는 날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달려온 네 사람. 하지만 예리한 안무가의 눈엔 아직도 모자란 구석이 많은 모양인데요. 다시 해봐 준비. 거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야 연습할 때 제대로 해. 야, 이거 며칠을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 너 지금 시간 없어. 며칠 남았다고 지금 생각이 안 나, 지금. 어? 1, 2, 3, 에이, 와. 야, 이씨. 포즈 똑바로 안 잡고 해? 포즈! 포즈! 5, 6, 7, 8, 1, 2. 어깨를 쓰라고, 어깨를 쓰라고. 어깨를 쓰라고. 어, 시작.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이 오늘도 말썽입니다. 네가 못하면은 너만 힘들어. 그지? 지금 봐봐. 못하는 애들 못하면은 네가 못하면 얘 시키고 얘 시키고 얘 시키고 하잖아. 네가 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알아?
왜? 네가 안 되니까. 안 되면 네가 더 많이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너만 힘들어. 왜? 계속 내가 너만 시킬 거니까. 될 때까지 시켜야 되니까. 그지? 야, 남들 쉴 때 너도 쉬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은 네가 잘해서 쉬어. 같이 쉬면 되는 거야. 네. 알겠어? 다시 해봐. 가수의 길은 멀고도 험한 법. 혼자만 뒤처지는 자신이 못내 속상하기만 한 하이엔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5분만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연습하자, 알았지? 괜스레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 맨날 안 되니까 선생님도 혼나고 애들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잘하고 싶은데 그냥 그런 하이엔이 안쓰러운 멤버들. 지금의 눈물과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이엔과 멤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저번에 보여줬어. 미소라는 이름으로 무대에서는 그날을 위해. 그날 밤 홀로 늦도록 연습을 하던 하이엔이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피곤지? 밥 먹었어? 응? 아직 안 먹었어?